누구에게나 남들이 몰랐으면 하는 일, 나만 알고 있는 창피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영화는 성장 애니메이션으로 삶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사춘기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 유쾌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게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묵직하고 진솔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시골 소녀와 소년의 성장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입니다. 달리기에서만은 한 번도 접은 적 없는 주인공 아내랑의 대주를 시작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 없이 살아가던 아내랑, 주인공은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랑이가 다른 것보다 달리기만큼 자신 있었던 운동인 날,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추월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순간이 있죠. 이것만큼은 내가 잘한다고 살아왔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추월당하는 그 순간 아무도 모르게 지지 않기 위해 일부러 넘어집니다. 그 후 이랑이는 육상부 선생님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지는 것이 두려워 달리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이랑이는 레코드 가게에서 서울에서 온 전학생 수민을 만나 친구가 되고, 수민은 얼굴도 예쁘고 어른스러워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랑이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수민을 보며 잘하는 것 하나 없는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철수라는 남학생이 비행 실험을 하다 추락해 다치는 소동이 일어나고 이랑은 철수에게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읍내에 고장난 라디오 수리를 맡기러 간 이랑은 그 전파에서 삼촌 대신 수리를 하고 있는 철수를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비행 실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집니다. 철수는 비행과 우주 탐사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이랑은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철수를 보며 설레기 시작합니다. 꿈과 재능이 넘치는 수민과 철수를 만나며 이랑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 하는 일이 한심해 보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니랑, 어쩌면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그리고 특별하게 관심이 가는 분야도 없다는 사실이 자신을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늘 어른이 되며 무엇을 남기게 될까 고민하던 어느 날 철수 삼촌을 만나게 되고 삼촌과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봐봐, 이 시루떡 같은 것도 수만 년에 한 층씩 쌓인 거야. 지금 너의 그런 걸음들이 차곡차곡 쌓여 어른이랑을 만드는 거야. 그 안에는 보물도 있고 버릴 것도 있겠지. 그걸 알게 되는 때가 너한테 올 거야.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른이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보물도 버릴 것도 있겠죠. 수많은 퇴적층들이 모여 어른이랑을 만든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영화는 지는 것이 두려워 달리기를 하지 않던 주인공이 마라톤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난 달리기를 할 줄 알지만 세계에서 1등 정도는 아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들은 다 그렇다. 그렇다고 근사한 어른이 될 수 없는 건 아닐 것이다. 어쨌든 나는 어른으로 가는 길에 있다. 그 가는 과정에 지쳤을 때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던 시시한 때를 기억하려고 한다. 누가 다닌 길이든 처음 가는 길이든 스스로 다다르기 위해 내딛는 지금 내 작고 힘없는 발자국이 기특할 때가 있을 거라 믿는다.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은 절대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며 여러분들의 꿈들이 등수로 평가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시골 소녀와 소년의 성장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입니다.